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영동으로 함께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숨은 일꾼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숨은 일꾼, 어떠한 주인공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일상 예. 속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관리해주는 주인공이시거든요. 어떤 분인지 강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도 그의 일터를 가득 채우는 거친 소리. 힘이 넘어가셨어요. 네, 저는 갈갈이가 된 요리사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칼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이 요리사였다고요? 2014년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을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만 현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호. 원래 호텔리어 출신이고. 네. 아, 진짜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셨는지, 이쪽으로 전직을 하셨는지. 정년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체력만 되면은 충분히 계속 끝까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갈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틈새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와, 너무 신선한데? 출장보다 가게 방문이 더 많은 요즘, 주로 어떤 분들이 카드 달러 오나요? 다양합니다. 요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 그 장시증 따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일반 가정주부도 계시고, 식당 하시는 분도 당연히 뭐 식당 하시는 분 많고, 그리고 무슨 식품, 김치나 김치 공장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저 명태 코다리 뭐 일반 뭐 과도 같은 경우 2,000원부터 하고요. 뭐 일반 식도들 3,000원, 4,000원. 그리고 이제 상태에 따라 틀리죠. 뭐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그 마모 상태. 보통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이게 대중이 없어 갖고요. 막 밀릴 때는 엄청나게 밀리고 명절 전에는 명절 전이고 무슨 행사 있고 특히 뭐 단오 때 옛날 같은 경우 단오 전에 뭐 이러 하면은 야, 세상에 대목이 있단 얘기네요. 네, 그것도 대목이 있습니다. 김장철 전에 또. 김장철 전에. 그런데 평소 옷차림이 우리의 상상과는 살짝 다른데요. 아니, 매장에 오신 분들이 다. 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잘못, 갈가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수수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멀끔하게 풀 세팅하고 오셔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어르신들 한 저런 뭐 조끼도 있고 막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 평상시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가자. 어느새 5년째 살 관리사로 일하면서 손님들과 쌓아온 사연이 어디 한둘일까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시집 올때산 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칼인데 평생을 쓰신 거죠. 이미 손잡이는 다 낡았어요.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참 그래 할머니 이럴 바엔 새로 사세요. 그게 더 실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이건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한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녹이 하나도 안 스른 거예요. 매일 쓰시고 이제 들기름 바르시고 계속 관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애지중지하셨다는 얘기죠. 제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게요 하고는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도 울먹이고 할머니도 막 울먹울먹 하시는데 너무 그때는 보람이 있었어요.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좋은 칼이란 뭘까라는 어떤 물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칼은 어떤 칼일까요? 일단 눈에 봐서 이쁜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근데 잡아봤는데 딱 느낌이 쏙,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천치차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칼도 나랑 손에 안 맞, 그립감이 안 맞으면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칼을 사실 때는 쓰시는 분이 항상 잡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칼을 그냥 좀 오래 쓰고 잘쓸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칼이 잘 든다는 얘기는 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리하다는 얘기는 칼날 끝이 얇다는 얘기거든요. 얇으니까 예리해지잖아요, 그죠? 둔탁하면 예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얇은 거를 도마에서 막 탕탕탕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뎌지겠죠. 무뎌지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칼질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도마에서 이렇게 할 때 보통 땅땅땅 하지 마시고 밀든가 삭삭삭 아니면 삭삭 땡기든가 그러면 웬만하면 오래 안 망가지고 오래 씁니다. 하여튼 도마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내 칼이 빨리 망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칼을 갈았다 해서 강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칼만 예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착각을 하시는 게 3천원, 5천원짜리 뭐 흔한 마트에서 산 거를 갖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될 수가 없잖아요, 강제가. 이게 한 10만원, 20만원. 그러니까 엑스카리버를 생각. 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개는 칼날이 끝이 얇다는 얘기 혹시 급한 거죠? 경우 집에서 무뎌진 칼날을 세우는 간단하고도 요긴한 방법 없을까요? 가볍게 올려놓고 자르는 거죠. 신중하는 게. 칼등 있잖아요. 칼등. 칼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쭉 뻗으시고요. 칼등을 이쪽 면으로 본인 명 쪽으로 하시고 손을 쭉 뻗으세요. 제일 안 다치게. 그리고는 갈아야 되는 칼을 잡고는 이쪽 면 한 번. 또 반대면 한 번을 약간 경사를 주고는 약간 쳐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서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망가져서 못 쓰게 된 칼을 버릴 때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칼은 버릴 때 산업 폐기물이 돼요.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신문지나 뭐 박스에다가 꽁꽁꽁 싸매갖고 절대 흘러내오지 않게끔 하시고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칼하고 크게 쓰세요. 그래야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막 집지 않거든요. 예, 네,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다 버리세요. 칼 갈러 오셨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주세요. 그럼 여기 버려도 돼요? 그래, 예. 네. 칼 버리러 가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칼은 갈아 쓰는 겁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있는 칼 다 따를 때까지 쓰시고 그다음에 사실 때 큰맘 먹고 진짜 좋은 거 한 자루 사더라도 좋은 걸 사라고. 시청자 여러분, 칼은 뭐다? 갈아 쓰는 거다. 칼 갈아서 쓰십시오. 지금까지 엘리퍼니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이치가 그러하듯 칼 역시 부지런하게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전한 칼 건강 오래오래 잘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번거롭고 귀찮다란 이유 하나 그리고 잘 모르겠다 방법을 이 이유 하나로 칼을 이렇게 갈아 쓰고 칼 관리에 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 365 덕분에 오늘도 또 한 가지를 배워갑니다. 맞아요. 칼은 갈아서 쓰는 것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때 칼을 좀 잘 갈아 쓰면서 좀 오래도록 관리를 좀 하고요. 네. 수명이 다해서 칼을 버릴 때도 좀 현명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